제주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제주도가 역점 추진 중인 항공우주산업에 필요한 지역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한 데 이어 폐교 등을 활용해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주요 결과를 이정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가 항공우주산업지역인재 양성 요람으로 거듭나도록 제주도와 제주교육당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한림공고에는 국비를 포함해 135억 원이 지원됩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가를 학교장으로 초빙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해 내년도 신입생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가르치는 일, 우리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세 번째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12가지 안건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도내 장애 학생들의 증가에 맞춰 특수교사 양성을 확대하고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동주택 공급 방안 마련 협의체 운영은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급식비 격차를 줄이고 학교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급식비를 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내 범죄 예방을 위해 올해 시범 운영하는 학교 안전경찰관을 내년엔 6명까지 확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라져가는 제주어 교육 강화를 위한 시범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학생 한 명이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도 양 기관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